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김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시로서. 이때는 사사시대로 주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부터 사사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족장시대였어요. 그 족장시대에 모세를 세웠고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각 지파를 이끄는 것이 족장들이었어요. 족장들이 자기의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어졌죠. 그런데 그 족장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사사들이 세워졌죠.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왕정시대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왕정시대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윗왕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다윗왕이 열두 지파를 다 통합하고 왕으로 좌정하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정하셨을 때 처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사사시대 때의 일을 본다면 이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도 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왕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였고 그들이 보이는 모세나 보이는 여호수아 이와 같은 어떤 사람을 따르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였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했고 분명히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을 이기신 이가 바로 여호와이신데 그들은 기드온을 의지하고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할 것,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하나도 손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해결된 것도 없이 막막하기만 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문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건지실 거라고 믿기는 아주 어렵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고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그러한 것에 안심하기도 합니다. 기도원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가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은 예수 이름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부르짖으라고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과거에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세부터 말씀해 오신 것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 1장 10절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다 통일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하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것들은 능히 그분의 손 안에서 이길 수 있고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오직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지신 예수님, 모든 사망 권세를 진멸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도 그 복음을 어떤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도 그 목사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요 그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오직 내 생각을, 오직 내 마음을, 오직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 되어지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삶을 다 그분 앞에 맡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기드온이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이 요구할 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을 내어주기를. 그들이 금 귀고리가 있어서 다 그거를 내어놓으니 금 1700세겔이나 모일 만큼 아주 많은 금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원은 에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는 기도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을 27절에 말씀합니다. 왜 음란하게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위하였느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한 일꾼으로서 그들 앞에 그만큼 존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존귀하게 보이는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은사가 뛰어나고 충만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궁금한 것들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바로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어졌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또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까? 청년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가 심히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말할 만큼 율법에서는 그가 완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돈이 그의 우상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각자 어떤 부분에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 앞에 뭔가 존경의 대상이 되어져서 요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목회자들이 어떤 은사를 좋은 주님의 주어진 기름부음으로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지게 되는 경우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는 어떤 물질이 풍족해지고 명예가 영광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것들은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뭔가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나를 하여금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이런 부분이 나는 있어 저 사람은 없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 내가 뭔가 선줄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 나로 하여금 나를 스스로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대접을 받고 그 대접을 받아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대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낮은 자리, 죄사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서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독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 정말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했든 어떤 은사가 있든 아니면 어떤 내게 정말 풍요로운 부요가 주어졌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든 간에 우리 안에 절대로 무시하는 것 높아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내가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안심하는 만족감이 온다면 그것은 높아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절대로 그 어느 순간에서도 만족하고 안심하고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 날마다 매일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 생명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육체의 삶을 마칠 때까지 결단코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단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만 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앞에 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 올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음란히 그것을 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대언의 말씀을 하고 어떤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환상을 보던 말씀을 받쳐 대언했던 결코 그것을 받은 성도도 그 목사를 우상화시켜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자도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뭔가 우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기름부음을 받은 종이나 또 그러한 종을 만나서 이끌림을 받는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만 그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고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섬기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돌아보고 섬기고 위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경배의 대상 그리고 높여야 될 세상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자. 기드온이 내가 모든 한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와 같이 음란히 것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림도 어떤 형체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형상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입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화상의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본 듯이 그 앞에서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 심령 속에 부으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권세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보여지는 형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자정하시도록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보의 주권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보이는 어떤 형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것을 음란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고 한 분만을 사랑하시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자 그 십자가의 피로 피 뿌려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하늘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두움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이 크나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며 그 구원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처소요. 그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주님과 함께 하기에 두려움이 없는 곳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을 가든 밟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땅을 밟으시고 주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 구원의 이름만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